70년이 넘는 분단의 간극을 넘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히 탈북한 성도를 알아가는 노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가운데 성탄절을 앞두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탈북 성도들에게는 남북한 병행 성경을 선물하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나눴다고 합니다. 현장에 김예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6년간 북한 선교회 앞장서온 모퉁이돌 선교회가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지난 2011년부터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북한의 성도들도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실황을 녹화해 북한으로 보내왔습니다. 올해 성탄 예배는 오는 19일 라디오와 영상을 통해 북한 성도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매년 천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변경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다양한 찬양과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남북한 성도들은 매년 드려지는 남북연합성탄 예배를 통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내년에는 평양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탄 예배를 마칠 때마다 내년에는 평양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데 정말 기도하기에는 내년에는 그 외침처럼 평양에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남과 북이 전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면은 지금이 현재는 이 서울이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꼭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 내년에는 이 굿TV에서 평양에서 다시 만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회는 이날 예배에 참석한 탈북 성도들에게 지난 6월 출간된 남북한 병행성경을 성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병행성경은 남북한의 언어를 한 페이지에서 비교하며 북한어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성경입니다. 선교회 측은 남북한 병행성경이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들이 일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그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전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지원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예배 실황은 오는 19일과 성탄절 당일 단파 1566kHz와 중파 9380kHz를 통해 북한 전역으로 송신됩니다. 국내에선 스마트폰 앱 OKCN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